안녕하세요, 환입니다. 이번 요리는 바쿠테입니다. 이 음식은 싱가포르식 갈비탕이에요. 우리나라의 한방 갈비탕과 비슷한 그런 음식이라고 할 수 있어요. 단 차이점이 있어요. 바로 쇠고기가 아닌 돼지고기를 쓴다는 점이죠. 그리고 싱가포르 뿐만 아니라 말레이시아에서도 즐겨 먹어요. 다만 국가별로 어느 정도 차이가 있긴 해요. 네, 오늘은 이 바쿠테를 만들어 볼 거예요. 자, 그럼 요리 시작! 가끔씩 해줘야죠. 사실 이 음식은 크게 어렵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하나하나 설명해 가면서 보여드릴게요. 네, 여기 있는 건 돼지 갈비예요. 정확히는 돼지 등갈비. 물론 찜용 갈비 이런 걸 써도 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있는데요, 바로 돼지 등뼈예요. 등갈비만으로는 좀 약할 것 같아가지고 섞어서 쓰려고 해요. 참고로 이 갈비하고 돼지 등뼈는 찬물을 부어준 후 두세 시간 그대로 둡니다. 예, 핏물을 빼기 위해서요. 물론 고기가 정말 신선하면은 따로 안 빼도 돼요. 그냥 들어가지고 냄새를 맡아봤는데 약간의 피냄새가 난다 그러면은 괜찮아요. 자, 이쪽으로 치워주시고, 이거는 향신료예요. 예, 참고로 이 바쿠테는 여러 종류의 향신료가 들어갑니다. 종류에 대해서는 차차 설명해 드릴게요. 일단은 만들어 볼게요. 먼저 다시팩을 준비해 주세요. 아니면 면보 이런 거, 이거를 넣어주세요. 넣어주시고, 그리고 약재. 자, 마지막으로 스파이스를 넣습니다. 그리고 마무리 것도 정리를 해주세요. 이렇게 준비 끝. 자, 그럼 이따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서 잠깐 바쿠테에 대한 설명부터. 네, 싱가포르 말레이 태국에는 많은 수의 화교가 살고 있어요. 뭐 당연한 얘기지만 사람이 가는 곳에는 음식이 따라오는 법이죠. 네, 요리 역시 그렇게 자연스럽게 전파가 되었습니다. 또 지역 식문화 이렇게 융합을 하게 되면서 독특한 스타일로 발전이 되기도 해요. 이 바쿠테가 그러한 대표적인 예 중 하나예요. 예, 참고로 이 음식은 복건성 출신의 이민자가 만든 거라고 해요. 바쿠테를 한자로 쓰면 육골차가 돼요. 육골은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거 맞습니다. 고기와 뼈, 그리고 차도 마찬가지예요. 즉, 뼈가 붙은 고기를 만든 차예요. 물론 찻잎은 들어가잖아요. 대신 여러 가지 스파이스하고 약재가 들어갑니다. 저는 이렇게 넣었어요. 팔각, 정향, 계피, 회향, 월계수잎, 코리앤더, 진피, 감초, 당귀, 청궁, 황정, 그리고 통후추와 마늘. 물론 요리사에 따라서 백작약, 숙지향, 뭐 구기자, 대추 그런 걸 넣기도 해요. 참고로 황정은 둥글레요. 둥글레차의 그거. 네, 참고로 이 약재는 약용 효과를 위해서 넣습니다. 그 옛날 복건성 출신의 임자들이 힘든 유체노동을 많이 했었다고 해요. 네, 그래서 허해진 기력을 보충하기 위해서 먹은 게 이 바쿠테라고 합니다. 즉, 이 요리는 일종의 약선 요리라는 거죠. 물론 이것저것 안 넣고 만들 수 있어요. 마늘 이만큼에다가 이제 통후추 한 자국 썰어가지고 해도 돼요. 마늘은 힘을 나게 하니까. 단, 이렇게 할 경우에는 마늘을 마른 팬에 구워서 쓰세요. 그래야 향이 좋거든요. 자, 이렇게 설명이 끝났으면 가볼게요. 자, 이렇게 왔습니다. 이야기가 좀 길어졌네요. 그 다음에 이 등갈비랑 등뼈를 살짝 데쳐줄 거예요. 이걸 안 하면 거품이라던가 찌꺼기가 많이 떠요. 그리고 경우에 따라서는 누린내가 날 수가 있거든요. 자, 먼저 카메라에 김수림이 잠시만요. 네, 그 다음에는 이 등뼈를 넣어 살짝 끓여주시면 돼요.
이렇게 끓어오르고 있는데요. 네, 그 다음에는 그냥 건져주면 돼요. 이걸 끓이는 이유가 있는데요. 그 끓이다 보면은 고기에 피딱지 같은 게 붙어 있어요. 그거는 물로 세척이 잘 안 되고 한번 끓여가지고 씻어줘야 제거가 돼요. 자, 그다음에는 이 뼈를 씻어줄게요. 자,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 먼저 뼈랑 갈비를 넣으세요. 물도 부어주고 네, 그 다음에는 향신료 그리고 불, 아니 전기를 올려주세요. 아, 물론 불도 됩니다. 네, 그리고 기다려주세요. 예, 끓어오르죠. 그러면 불을 약하게 해주고 거품하고 이렇게 찌꺼기를 건져주세요. 별거 없어요. 그냥 말고국물을 만든다 생각하시면 돼요. 예, 계속해서 건지다 보면은 어느 정도 시점까지 가서 기름과 거품이 거의 뜨지 않게 돼요. 그러면은 불을 약하게 한 후에 그냥 기다려주시면 돼요. 1시간에서 1시간 30분 정도 끓여주면 됩니다. 그럼 갈비가 좀 질긴 경우가 있는데 그 경우에는 2시간까지 끓여줘야 돼요. 그 다음에는 가볼까요? 힘들다. 예, 여기서 잠깐. 이 요리를 할 때는 살짝 주의할 점이 있어요. 약재라든가 향신료를 듬뿍 넣고 끓이다 보면은 향이 정말 진하게 나거든요. 이때 어머나 한약 냄새 그러면서 이렇게 덜어내고 하는데 그러면 음식 망칩니다. 이게 말이죠. 끓고 있을 때 그때는 향이 정말 진한데 나중에 향신료를 건져내고 한 소금 끓이면은 향이 좀 누그러져요. 그러니까 한약이다 이런 게 아니라 한방 갈비탕이네 이런 느낌. 그리고 여기 마늘을 많이 넣었죠. 이게 오래 끓이다 보면은 이 마늘 향이 약재 향을 어느 정도 중화를 시켜줘요. 근데 이 마늘 향이 초반에는 잘 안 나와요. 즉 천천히 나오기 때문에 초반에는 한약 냄새만 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점 참고해주세요. 그리고 오늘 요리에 쓴 이 장비는 오일 스킬렛이라는 거예요. 냄비 내부에 오일이 있는 제품인데요. 이게 순환하면서 열을 전달해요. 그래서 바닥이랑 벽 온도가 거의 일정하다는 장점이 있어요. 또 원하는 온도로 원하는 시간만큼 조절할 수도 있어요. 네, 그리고 저온 조리도 됩니다. 네, 그래서 요거트, 뭐 수비드, 콩피 이런 요리도 가능합니다. 이 설명을 왜 하냐면은 광고니까. 네, 그러면은 가볼까요? 짠! 네, 이렇게 1시간 반 지났습니다. 구스멜. 한방 갈비탕. 두방 갈비탕 없나요? 아니면 죽방 갈비탕. 뭐 이런 그렇게 그러고. 네, 그다음에 이 향신료를 제거해 주세요. 자.
그냥 별거 없어요. 네. 건져주면 됩니다. 마지막 마늘은 이렇게 꾹 누른 다음에 해주세요. 예, 그 다음에는 간을 해줄 거예요. 근데 바쿠테를 간하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소금, 그리고 다른 하나는 노두유하고 간장이에요. 이건 뭐 개인 취향이죠. 근데 저는 소금 걸 할게요. 왜냐면 간장하고 노두유를 쓰면은 약간 그 홍소유면 같은 그런 비주얼이 나오더라고요. 자, 소금. 맛있죠? 아주 대놓고 넣습니다. 예, 그 다음에는 간장을 넣어줄 거예요. 아주 약간만. 이건 향을 위해서요. 참고로 이거는 생추예요. 예, 그러면은 끝이에요. 예, 그 다음에는 상을 차리겠습니다. 그다음에는 이거는 구운 마늘이에요. 예, 마지막으로 고수. 자, 이렇게 바쿠테가 다 완성됐습니다. 예, 보시면은 그냥 바쿠테예요. 그냥 정말 익숙한 갈비탕, 뼈탕 이런 느낌이에요. 근데 향이 은은한 약재 냄새가 납니다. 그래도 음식은 일단 맛이니까 먹어봐야죠. 자,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 이거 맛이 몸보신이 된다. 딱 그런 느낌의 맛이에요. 그 베트남 쌀국수 있죠? 그거에 비해서 좀 더 향이 묵직한 그런 느낌. 근데 퍼 좋아하시는 분들은 잘 드실 것 같아요. 확실히 등뼈가 써가지고 돼요. 자, 그 다음에는 고기를 먹어야죠. 고기. 이거는 샹라홍류예요. 샹라홍류에다가 이제 간장을 섞은 양념입니다. 네, 그리고 이거는 그 노두유하고 구소스로 혼합한 양념이에요. 확실히 그 노두의 쓴맛이 고기 맛을 강조시키는 그런 효과가 있어요. 그리고 마늘. 이게 빠지면 안 되죠. 마늘을 먹으니까 고기도 먹고 싶어요. 이제 탕후 고기를 먹었으면 식사를 하겠죠. 밥도 맛있긴 한데 저는 이걸 먹겠습니다. 요태오. 야, 요태오가 국물을 쫙 쐬가지고 더 맛있어졌어요. 네, 탕수육 먹었으니까 그 다음에는 고기. 그 다음에는 탄수육.
맛있어요. 굿! 자, 이렇게 오늘 식사 끝. 별거 없죠? 핏물을 제거하고 향신료 준비. 살짝 데친 후 함께 넣어 끓이기. 간을 하고 담아내면 완성. 네, 돼지갈비여서 상대적으로 비용이 적게 들어요. 그리고 만들기도 무척 쉬워요. 향신료 이것저것 들어가면 좋겠는데 그냥 통마늘이나 통후추 이 두 가지만으로도 맛있게 만들 수가 있어요. 저는 료티아오랑 같이 먹긴 한데 밥이라던가 국수 이렇게 들어도 좋습니다. 특히 쌀국수. 네, 쌀국수하고 정말 잘 어울려요. 박후테, 즉 육골차. 찬이도 안 들어갔는데 왜 차일까? 이상할 거 없죠. 왜냐면 우리나라도 그런 차가 있어요. 그것도 원래 약이었던 차. 바로 쌍화차예요. 여기에 약재가 들어갑니다. 그리고 이 쌍화차의 원형은 바로 쌍화탕이라는 사실. 즉, 이 박후테와 좀 닮은 구석이 있죠. 하나는 국물 요리이고 또 하나는 음료예요. 네, 그런 겁니다. 자, 오늘 요리는 여기까지고요. 다음번에 더 맛있는 이야기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안녕히 계세요.